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일명 다윗의 승전가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목동일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한 맹수와의 전쟁,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 사울과의 전쟁 등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위급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자로서 끝까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국 그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들, 현실의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해서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적용하기 질문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의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고백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 또 예전의 기억들을 통해서 아, 이전에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초원의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나누어 볼 텐데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제가 오늘 나눈 큐티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역경 중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문제들로 고민들로 좌절을 하거나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러가지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힘겨운 삶의 현실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현실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다윗을 지키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